평소에 그 지랄을 하고 다니니까 차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.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사고가 언제 났냐 하면은 뭐 마지막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. 정말 그 트라우마가 거의 한 세 달은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진짜 사람이 안 죽은 게 다행일 정도로 트럭에 한번 받치면 차가 그냥 종이창처럼 구겨집니다. 제가 다행히 뒤를 받아서 사람이 살았지 아마 운전석을 받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. 요 앞에 가면 요 41번이랑 41A라는 요 메디슨에 들어가는 이 인터섹션이 있거든요. 이 정션이라고 하는데 요 삼거리에 그 왼쪽에 보시면 저 스탑 사인이 엄청 큽니다. 저 왼쪽에 그냥 봐도 이 트럭 유리창만 해요. 근데 저거를 안 보고 뭐 보고도 그냥 쌩 까고 그냥 뭐 노래 들으면서 약에 취했으니까 스탑을 안 하고 그냥 우회전을 한 겁니다. 제가 바로 왼쪽에서 오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저 오른쪽에서 차가 나오는 게 저도 보고 있었는데 야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 아침에 늦었나?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차가 멈추질 않은 겁니다. 당연히 스탑사인이 저만한 게 있는데 당연히 서야 되는데 안 멈추고 들어와서 제가 트럭이 왼쪽에 오는 게 보고 제가 크락션을 울리니까 그때서야 보고서 오른쪽으로 꺾었어요. 근데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요 바로 본차선에서 오른쪽으로 튼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이게 그 중앙선 쪽으로 오니까 저도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저는 63톤 가득이고 저기가 거의 살짝 내리막길이라서 제가 뭐 평지긴 한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쓰질 않아요. 63톤짜리 트럭이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제가 그레인을 실었기 망정이지 이 그레인 하울의 장점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직선에서는 이 트레일러가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코너에서는 넘어가지만 이게 곡식이 좀 흔들리면 움직이니까 약간 살짝 유동성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앞으로 쏠리긴 하는데 짐이 넘어오진 않습니다. 대신에 플랫베드나 그 코일 같은 거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코일이 뒤에서 그 체인이 끊어져서 운전석을 쳐버리기 때문에 운전사가 죽습니다. 아니면 빔 같은 거, H빔 같은 거 타고 다니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게 운전석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승용차들 때문에.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지만 스탑사인에서 쓰질 않은 거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희가 죽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다고 해도 뒤에 짐이 그 관성 때문에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 잘못 때문에 저희가 죽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판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.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다행히 저는 그때 급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60까지 줄이긴 했는데 63톤짜리 트럭으로 가만히 서 있는 승용차를 60km로 받게 되면 차가 튕겨져 나갑니다. 그래서 그 갓길로 튕겨져 나갔어요. 그 차도 브레이크를 밟았겠지만 뒤에 뭐 문은 작살이 났고 이미 깬 유리는 깨져 있던 차였습니다. 평소에 그 지랄을 하고 다니니까 차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차가 다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그냥 고치지도 않고 타고 그리고 그렇게 부서져 있는 차들 보면 운전하는 게 보입니다. 진짜 운전 같이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차 네 바퀴 위에 자기 모가지 매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. 언젠가 죽습니다. 진짜 그런 사람들. 대신에 제가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.
그래서 저도 방어운전을 하는 건데, 이 사고라는 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요. 가뜩이나 큰 트럭들은 갑자기 쓸 수가 없어서 많이 트럭으로 밀고 갑니다. 이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쓰질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. 대신에 운전을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뭐 측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왼쪽으로 받는다든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받는다든가.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거의, 저희는 이 또 범퍼가 무스 범퍼가 있기 때문에 살짝 찌그러지고 왼쪽 펜더가 좀 찌그러져서 새로 갈고 왼쪽 스티어링 타이어 새로 갈았고요.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가 그 정도인데 이 무스 범퍼 없었고 제가 그냥 100km 그대로 받았으면 뭐 저는 살지만 그 사람은 측면으로 받쳤으면 죽었고 제 트럭은 완전히 라디에이터까지 완전 먹고 수리하는데 또 한 달 걸리고. 사고는 나면 안 되지만 나도 됩니다 진짜. 그 사람이 뭐 죽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.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. 내 의도는 아니지만 이 큰 트럭을 타면서 그 다행히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오긴 했는데 내리고 나니까 약 냄새도 그 대마초 냄새도 나고 좀 눈이 풀려 있더라고요. 근데 경찰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이 새끼가 또 쫄리니까 자기 친구 불러서 차 타고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너 닥치고 여기 앉아 있어. 너 좀 있다가 이거 트라우마 생겨서 너 쇼크 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 여기 앉아 있어. 경찰 올 때까지. 약에 취해갖고 횡설수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고 처리하고 저는 이 범퍼가 그 왼쪽에 펜더가 저희 스티어링 타이어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견인 그 토우트럭이 와서 장비로 피고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타이어 갈고 다시 운행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3개월은 스탑사인 그 사거리만 나오면 오른쪽에서 차가 아무리 천천히 와도 제가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.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요. 당연히 저 새끼들 저러고 운전한다고. 저 양아치 폭스바겐 저 뭐야 골프요? 아, 골프공 같은 새끼들 아주. 아 폭스바겐 아우디 이거 타는 새끼들 운전을 왜 저러지? BMW 520까지. 자신들이 너무 뿌듯한가 봐. 저런 거 타면은 과시하고 싶은가 봐. 저 5분 빨리 가고 객기 부리다가 50년 빨리 간다고요. 운전 좀 잘하세요. 제발 좀 좋은 차 타시는 분들 더 안전하게. 이게 좋은 차 타니까 뒤집혀도 살아날 확률이 더 높아서 그러는 건가? 오히려 티코 타시는 분들은 더 조심 운전 하시잖아요. 마티즈 타거나 그냥 받치면 그냥 3mm로 압사되니까 그냥 어차피 트럭 사이에 끼면 벤츠고 그랜저고 다 반으로 줄어듭니다.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아무튼 오늘도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좀 새로 깔면 안 되겠니? 그냥 위에만 긁어내고 다시 얇게 아스팔트 깔고. 여기 도로 폭 자체가 좁으니까 뭐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양쪽으로. 진짜 여기 트럭 두 대 지나가면 딱 맞습니다. 좀 운전 못하는 트럭들은 가운데로 붙어서 사이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. 사이드 미러. 여기 뭐 거의 매주 다니니까 6년을 한겨울에 눈 쌓여도 저희는
별로 긴장을 많이 안 하는데 길을 아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엄청 긴장합니다.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그냥 중앙선 넘어서 다녀요. 갓길이 아예 없으니까 요 오른쪽 뒤치는 그냥 푹 빠집니다. 지금 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까고 아스팔트만 덧대고 다시 까고 아스팔트만 덧대니까 이 갓길이랑 높이 차이만 더 나서 한번 바퀴가 빠지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. 이게 사스카치안 도로 현실입니다. 웬만큼 운전 못하면 여기서 트럭 끌고 다니지도 못해요. 초보 여기 눈 오는데 여기 처음 오면 진짜 눈물 납니다. 이러니 안 투덜거릴 수가 있냐고. 인터스테이트 편하게 3차선 왕복 6차선으로 다니는 분들이랑 길 차이 나잖아요. 이게 그냥 봐도 보이는구만. 안 투덜거릴 수가 없지 이런 데서. 아유 허리도 아프고 그냥. 이게 길이요 이게? 우리 동네 산책하는 길도 이거보다 나빴다. 그래도 여기를 그냥 묵묵하게 다니는 게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많아서 그래요. 이 정도면 뭐 한 70% 정도 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더 안 좋은 데도 많아요. 번호는 하이웨이가 번호가 붙었는데 비포장인 데도 있습니다. 자갈길. 이 사스카치안이 현실이 현실. 맨날 하이웨이만 다니다가 이런 일 하면 그래서 더러워서 1년도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. 맨날 이런 데로 다니니까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편한 일만 하려고 하면 돈 못 법니다.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. 트럭 일 한다고 그래도. 오늘의 메뉴는 한인마트에서 파는 추어탕입니다. 제가 한인마트에서 이런 걸 살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에드먼튼 갔다가 잔뜩 사왔어요. 먹어보려고. 아, 추어탕도 한국에서 먹으면 진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요 냉동식품으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우 뜨거. 보기엔 그럴싸합니다. 국민의 정성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.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보고. 너무 시래기 같은데 냄새는 산초 냄새가 많이 나네요. 대파도 들었고.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갈아 넣은 추어탕을 좋아합니다. 그냥 생통 추어탕 있죠? 근데 이건 갈아 넣은 거네요. 아 산초 맛이 그냥 확 쏘네. 바로 처음부터. 아 이게 산초탕인지 추어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 저는 한국에서 통 추어탕을 계속 먹어서 갈은 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아 먹을만 합니다. 오 맛있어 맛있어. 아 지금 추어탕을 먹은 지 몇 년 됐는데 진짜 한 4년 된 것 같은데. 요 우거지 요거랑 해갖고 오늘의 반찬은 오늘 반찬은 뭐 딴 거 필요 없어요. 이거 마늘종 생양파 김치 해갖고 마늘종 요 그냥 초고추장 아니 고추장에 푹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. 얼른 여기서 밥 뚝딱 말아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 밥 한 그릇 뚝딱 말아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산초향이 향긋해. 산초향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에게는 아주 향긋한 냄새입니다. 저는 뭐 실란트로 요 고수 같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성 형님까지 이렇게 먹지 못하지만 쌀국수에 넣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아 이거지 이거. 한 그릇 푹 떠갖고. 근데 많이 뜨거. 이 맛이야 이 맛. 이거 그냥 풋고추면 좋겠지만 풋고추가 어딨어 캐나다에. 구하기 힘들어. 이거 마늘 좀 먹겠습니다. 그냥 손으로 먹는 거야. 김치 먹을 때만 포커스면 됩니다.
솔직히 김치는 좀 지저분해지니까. 맛있어 맛있어. 한국 사람은 밥심이에요. 이런 거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안 고파. 근데 햄버거 두 개 먹어도 한 30분 있으면 배고파요. 아, 그래서 제가 햄버거 안 먹습니다. 돈만 비싸지. 요거 하나에 한 8달러? 한인마트에서 8달러. 나중에 많이 사와야 되겠다, 이거. 이거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거라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대박, 대박. 잘 먹겠습니다. 농장에 들어오고 나가고만 잘하면 돈 법니다, 돈. 1100불 법니다.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. 1시간 30분 기다렸습니다.